거짓말을 구별하는 이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다. 엄마는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되보라고 했지만 그때 깨달았다. 검사가 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진실은 길게 한 번, 거짓은 짧게 두 번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문 많은 거 아는데 전 음악만 합니다. 피아노? 뭐야, 음악인데. 무대 위에서는 편하거든요, 재밌고. 거짓말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알아? 괜찮다는 말이야.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가보세요. 진심으로 괜찮다는 게 너무 있어. 네, 안녕하세요. 남성호입니다. 촬영을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품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남은 이야기 잘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VN 시청자 여러분.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목소리 역을 맡게 된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뢰 받고 왔는데요. 의뢰하신 분? 진짜네? 거짓말이에요. 어떤 진실을 알고 싶으시죠? 소리라는 캐릭터는 거짓말이 들리는데 그걸 이제 직업을 삼아서 이제 라이어 헌터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 일을 하러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니, 저는 아니지요. 이분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언니 돈 때문에 만나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으면 다 나와요. 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김도아 역할을 맡은 황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스트링 가이드 그대로 연주한 거 맞나요? 아, 지금 G샵이에요. 좀 더 올리세요. 제가 맡은 김도아란 역할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지만 과거에 한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면서 세상에 피해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벌집 아들이니까 정은입니다. 너 얼굴은 왜 그렇게 가리는 거야? 저는 이게 편합니다.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내봐. 뭔 소리야. 누가 알아보면 어쩌라고. 근데 하지 마요. 나 아니라고 진짜! 목소리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떻게 또 만나지? 휘동이 사람. 어?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왜 도와준 거예요? 혹시 나 알아요? 그냥 범인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뭐가 보여야 알아보든 말든 하죠. 마스크 왜 쓰고 다니는지 물어볼 거예요. 다양하게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었지만 소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들이고 또 거짓말을 판단하고 냉정하게 딱 평가하는 그런 약간은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는 이제 소리의 모습이 되게 궁금증이 많이 들었고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했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아닌데? 우리 따로 만났어요? 역시 있는 사람들은 달라. 그 와중에 계속 깔끔하게 하고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한번 해보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 대본 받았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코미디가 조금 가미된 장르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줄곧 있었는데 바라던 작품이었고 고추 아 뭡니까? 아, 이거 좀 넣고 말하세요. 제발 잘 지켜주세요. 또 남성우 감독님의 전작들을 너무 좋아했었고 김소연 배우도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배우여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방패막이 되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만나려는 건데요. 네 걱정이나 해 마. 이제 기자들이 여기로 출근 도장 찍을 거다. 경찰 사칭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끝난 사건 때문에 경찰인 척하고 여기저기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겁니까? 수사가 종결됐으니 끝났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상 받으시고 너무 축하드려요. 아, 너무 고마워요.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야? 그 오빠 아니야? 오빠! 나 24살이야 오빠. 조그만 것도 하나도 없거든? 이제 어디까지 소리가 거짓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거짓말을 이용해서 헤쳐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연하는 배우진분들이 코미디하면 지지 않는 최고의 배우들. 선생님도 처음엔 다 뵀네. 응원법도 배우고 다 그렇게 입덕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안 맞는데! 귀신째 추가 이거 주라고 오늘까지 확답 받아와. 어서 오세요. 커피만 드실 건가요? 연애 한번 봐드릴게. 독사가 먹고 누워있다가 잡았다! 담아서 가져온 거 아니고요. 나눠드리려고 좀 더 만들어 온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떨리기도 했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서 재밌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리딩을 해보니까 이 작품에 더 확신이 생기고 함께하는 현장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이 작품으로 저 또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는데 뭘 몰라. 이거 있잖아 그 나중에 들어볼게. 완전 고민인데. TVN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TVN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 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